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9월 27일 금요 경마. 자, 유튜브 조철의 금요 예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9월 마지막 주 경마가 왔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또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자, 이제 9월 마지막 주 경마. 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예상으로 또 달려가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9월 달 경마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배당도 꽤 많이 잡아드렸고 메인 승부, A급 승부 한방 한방 완장으로 여러 경주를 잡아먹었는데 항상 끝나고 아쉬운 게또 경마입니다. 조금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마음, 뭐 1-3착, 1-3착 요런 거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주들이 많았죠. 자, 이제 9월 27, 28, 29 이제 명절도 다 끝났고 지난주 결과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일요일 날이 조금 찌부둥했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 상당히 좋은 예상으로 많이 찍어 먹었는데요. 일요일, 지난주 일요일 경마는 뭐 맞추기는 한 6개 정도 맞췄었는데 배당이 좀 찌부둥해가지고 별 볼 일이 없었죠. 자, 오늘 9월 27일 금요 경마. 자, 요거 오랜만에. 자, 이게 항상 월말 경마는 배당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어떤 경마장의 속설이 있는데 뭐 월말이라고 해서 뭐 연초라고 해서 연말이라고 해서 이런 거 다 경마장의 속설입니다. 물론 뭐 각 마방, 각 기수의 승부 의지가 월초보다는 좀 높겠지만은 자, 그래도 경마는 항상 순리대로 풀어 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9월 27일 금요 경마가요. 자, 이게 월말 경마 편성치고는 혼전보다는 상당히 노려먹을 아나짜리 마필들이 조철이 눈깔에 많이 띄었습니다. 혼전이 아니고 배당판에서는 혼전인데 조철의 눈에는 재밌는 편성이 많이 보인다. 결론은 이렇게 보입니다. 뭐 우리가 노릴 달러박스들도 많고 찍어먹기 아나짜리들도 많지만 자 역시나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 같은 거 배당판에 안 팔리는 마필들 추천드리면 멋지게들 한 방씩 날라 들어오죠. 자, 아무튼 9월 27일 금요 경마가 상당히 재밌는 편성으로 지금 짜여져 있고 자, 조철이 군침이 좀 돌아가는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9월 27일 금요 경마. 자,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 분명히 보내드릴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오늘 승부처가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 2, 3경주 짭짤하게 돈을 좀 자금을 만들어 갔고요. 4경주부터 승부가 들어가는데 4, 5, 8, 9, 11 4, 5, 8, 9, 11 제주교차는 3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자 요거 한구라 때려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거 짭짤하게 한방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요거 기대가 만땅입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승부부터 상한가방 시원하게 찍어 먹고 갈 테니까 자 여러분들 분명히 4경주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오늘 첫 승부처 멋지게 한방 찍어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4, 5, 8, 9, 11. 4, 5, 8, 9, 11. 제주교차는 3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자, 요 3개 메인이고, 제주교차 또 역시나 지난주에 방방 날랐죠. 메인 승부 완짱, A급 승부 완짱, 3복승까지 999 배당까지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었는데, 자, 금주의 제주경마 역시 또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렸습니다. 제주교차는 5경주가 메인이고요. 부산 4, 5, 8, 9, 11 4, 5, 8, 9, 11 제주 3경주, 5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9월 27일 금요 경마. 아, 여러분들과 함께 돈질 들어갈 금요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 또 부탁 말씀. 자, 조철의 유튜브. 드디어 2,000명을 넘고, 이제 2,100명이 넘었는데요. 유튜브 시청하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꼭좀 눌러주십시오. 자,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특히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요거 유튜브 방송이나, UCC 방송이나, 자,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이 보셔도 좋아요 꼭 하나씩 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요새 새로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조철의 유튜브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존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자, 조철의 문자 예상이 하루에 2만 원이죠. 하루에 2만 원. 이틀에 4만 원, 3일에는 만 원이 할인이 돼서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하실 분들은 금토일 따로 입금하시면 6만 원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금토일 하실 예정인 분들은 자, 3일치 입금하시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만 원이라도 좀 할인을 받으시라고 3일치 입금하시면 5만 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월정 가입이 있는 걸또 모르시나 봐요. 지금 하루에 2만 원인데, 자, 월정이라는 건 뭐냐면, 월 12회입니다. 12번. 자, 2만 원씩 12번이면 24만 원이죠. 2만 원씩 12번이면 24만 원입니다. 문자비가. 자, 그런데 월정액으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9만 원이 할인이 됩니다. 9만 원. 많은 돈이죠. 월정 12회로 가입을 하시면 하루 문자 요금이 아마 한 13,000원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조철의 예상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월정 회원분들이 한 30, 40분 정도는 월정 회원분들이 계신데 뭐 나머지 많은 분들이 월정 회원분들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 아니고 12회입니다. 4주, 4주. 금토일 일주일에 3번이죠. 금토일 3번 곱하기 4주. 그러면 3, 4, 12. 그러니까 총 12회입니다. 12회. 한달 기준이 아니고 월 12회 기준에 15만 원입니다. 금토일 4주 동안 12회 가는 게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문자 한번 받는데 한 13,000원 꼴 됩니다. 상당히 할인이 많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의 좀 지갑 사정을 덜어주리기 위한 그런 월정액, 그 다음에 금토일 3일 신청하시면 5만 원 이게 할인 제도가 좀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뭐 월정이라 그래서 계좌번호나 뭐나 다 똑같습니다. 네,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조철의 핸드폰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잠시 공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7일 금요 경마.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600 핸디캡 연령 오픈으로 펼쳐지는 4경주. 자, 오늘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의 첫 번째 승부, 지갑 속을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드릴 첫 번째 승부 4경주인데요. 자, 첫 번째 승부처가 강력하게 때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첫 승부가 메인 승부인데, 그만큼 조철이 뭔가 자신이 있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예고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군의 1600 핸디캡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같이 뛰면서, 1착, 3착, 4착,
나눠가졌던 2번 화랑의 챔피언, 4번 천년의 올림, 5번 라온타운. 자, 이 세 마리가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이번 마 화랑의 챔피언은 이유식이가 직전에 직선에서 조금 진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아쉬운 3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아마 인기 1위가 팔렸을 겁니다. 거기에 인기 2위 대끼리 팔렸던 마필이 최시대가 기승을 한 5번 마 라온타운인데 요놈은 또 늦발을 한 다음에 좀 서둘러는 전개, 아쉬운 4착이죠. 발주가 좀 제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발주가 늦발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놈이고, 4번 마 천년의 울림이 직전 경주 인기 이게 한 6위 7위권이었는데 이성재 기수가 외곽에 곱게 달라붙어 가면서 대가리 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2번, 4번, 5번이 붙었고 배당판에서 팔리는 것도 2번, 4번, 5번이 어떤 놈이 인기 대가리로 팔릴지 모르겠어요. 고만고만 엎치락뒤치락 팔릴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김혜선이의 3번마 투투에머라는 마필이 칼 박박 갈아놨습니다. 인기마 허점 찌르고 올 수 있는 3번마 투투에머.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트리플보스, 11번 행복코리아. 자, 요 두 놈이, 자, 이번 경주가 특별한 선행 마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외곽에 10번 트리플보스나 11번 행복코리아 이 두 마필은 배당판에 거의 안 팔리는 마필들인데, 자, 요놈들이 외곽에서 느닷없이 갈고 나가서 선행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면 얘네들이 배당입니다. 자, 과연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어떤 놈을 꺾어 갈 것이냐. 자, 이미 조철의 머릿속에는 다 정리가 됐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는 2번 화랑, 4번 천년, 5번 라운타운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제껴놓으면 조철의 대가리, 달러박스 대가리, 이놈의 메인승부 대가리는, 자, 무조건 대가리가 왔다. 이번에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불안한 인기 1, 2, 3이 팔릴 놈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필 한 놈 완전히 꺾어내고, 배당짜리 제가 말씀드렸죠. 3번 마 투투에머, 10번 트리플보스, 다음에 11번 행복코리아. 자, 요 중에 한 놈도, 자, 우리 배당권에 안고 가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때리고 갑니다. 4경주. 자, 시원하게 첫 승부에서 한구를 하고 갈 테니까,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4경주 조철의 한구라 멋지게 한탕 받아갖고 가십시오. 자, 4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의 1300 별정 시연 경주고요. 자, 요거 5경주도 달러박스, 오늘 부산 경마가 올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그만큼 인기 1위, 불안한 경주가 많다는 얘기고, 배당판에서 뭐 인기 1위가 어떤 놈이 팔리든 말든, 야,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인기 1위에 이렇게 뭐 연연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번 5경주 전부 올 달러박 승부인데, 요번 경주만 찍어먹기 딱 하나 승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달러박 승부고. 자, 6등급의 1300 별정 시형인데, 외곽으로 밀려있긴 합니다만은, 자, 약한 상대 만났고, 기승기수가 유연명이에서 최시대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자, 외곽에 있는 12번 마 토파이어. 자, 뭐, 안쪽에 1번 후세제왕, 2번 아모르파티, 뭐 8번 파티라이언,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최시대 기수긴 하지만 외곽에서 갈고, 그냥 앞방으로 한 바퀴 문대고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경주거리 늘었지만 뭐 약한 상대 만났고요. 거세 2세만데, 거세 2세 순만데, 뭐 앞말들도 인기마필들로 팔리고, 자, 외곽이지만 갈고 나가서 대가리 꽂는데 아무 이상 없어 보인다. 자, 12번마 토파이어는 대가리로 여러분들께 인정을 해드리는데, 자, 문제는 대끼리가 팔릴 예정인 2번마 아모르파티가 문제죠. 자, 이거 뭐 현장에서 완전히 한 2.5배나 나올 것 같은데요. 잘라봐야 한 3배 나올 것 같습니다. 2번 마모르파티. 자, 이거
최경 마방으로 마방 이동으로 좀 했고, 그다음에 1300m 적정 거리고, 직전 1600에서 1300으로 내려오니까 서승훈이가 다시 잘 뛰었죠. 자, 하지만 이번 경주에 이게 공백도 좀 있고, 뭐 인코스로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주행 자세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고, 직전 경주에도 상대가 그렇게 센 놈이 아니었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철호 기수가 뭐 열심히 타긴 합니다만은, 자, 선행은 12번 마 저는 톱파이어가 문대고 나갈 것 같고, 김철호가 일찍 따라붙다가 아무래도 직선에서 한타 부족하면서 대끼리 팔리고 부러지면서 다른 놈이 갖다 한방 꽂는 그런 그림인데, 자, 고놈을 노려갖고 때리는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외곽에 12번 마, 톱, 파이어.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대끼리 팔리는 2번 마, 아모르 파티를 깨러 갈. 아나짜리 한 마리. 또 조철이 요 와이셔츠 주머니에 딱 꼬불쳐 놨습니다. 자, 5경주도 짭짤한 배당으로 한 구라 찍어 먹을 것 같은데요. 12번 마, 톱, 파이어는 대가리 인정이고. 대끼리 팔리는 2번 마 아모르 파티는 불안한 대끼리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번 톱파이어 놓고 딱 걸린 아나짜리에다가 제대로 한방 시원하게 꽂아 먹을 테니까요.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네, 국산 4군 18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자,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또 때리러 가는 경주인데요. 자, 국산 4군의 1800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처 달러 박스라고 그려 있죠. 자, 인기 1위가 또 불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문제는 3번마 닥터 위크가 뭐 당연히 대가리 팔리죠. 최근 연투 때리고 있고, 직전 직직전 조철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국산 4군 1800에 드디어 임재 한번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요 뒤에다가 닥터 위크 3번마 닥터 위크가 인기 1위 맞냐, 너희들 딱 뒤졌다, 너희들 걸렸다. 뭐 이게 너희들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마사회죠, 마사회. 마사의 핸디캐퍼들도 그렇고. 자, 이번 3경주 닥터위크가요,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일단 4kg가 늘었는데, 자, 요 부담도 부담이지만, 자, 조철이 조금 얘를 찌부둥하게 보는 이유가, 최근 3번 경주 모두 안쪽 2번 게이트, 2번 게이트, 4번 게이트에서 기가 막히게 풀려서 전개가 최적 전개로 계속 풀렸다는 얘기죠. 물론 자, 이번 경주도 3번 게이트 꽃자리 선입이 또 분명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1번마 대응 시대 제끼고 나가서 선행도 갈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거 56kg, 물론 하위군 시절에 56kg로 입상에 성공을 한 적은 있지만, 자, 최근 들어서 56kg 부담 상당히 지금 무거워 보입니다. 계속 최적 전개했던 마필이고 부담 올랐고, 거기에다가 인기 1위 팔리고 있어요. 자, 요거 지금 딱 걸릴 찬스고, 자, 부러지면 이번 타임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남들 다 이거 인기 1위, 무조건 인기 1위 인정하고 가는데, 자, 우리는 3번마 닥터 위크 잘해야 바치기고, 안 그러면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든 말든 완전히 베팅권에서 꺾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진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자, 요거를 꼭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철의 뭐 유료 예상을 듣던 안 듣던, 자, 일단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3번마 닥터 위크가 현장에서 강하게 인기 1위가 팔려 나가겠지만, 자, 우리는 세게 보는 대가리 마필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승부의 포인트 3번마 닥터 위크. 자, 불안한 인기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 8경주 당연히 승부 한번 봐야 되겠죠. 걸리면 상한가인데. 자, 그래서 대가리 팔리는 3번마 닥터 위크는 베팅권에서 불안한 인기마 필이고, 자, 이번 경주에 노리는 능력상 대가리 한
한 놈이 딱 숨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데. 자, 그 놈을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이건 무조건 상한가만 때리러 가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팔경주. 멋지게 상한가방 벤츠 한번 때리러 갈 테니까. 자, 팔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환불 하시자고요. 자, 팔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바로 다음 구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200 핸디캡.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강력하게 인기마필로 팔리는 두 마리죠. 1조 백광여린의 2번 마 영천 히어로, 외곽의 10번 마 통일한국. 요거 10번 마 통일한국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조철의 메인 승부 아니었습니까? 직전 경주 혼합 3군 경주에 얘가 인기 4위 팔렸죠. 인기 4위. 거기에 쭉 김혜선이 지난주에 우리 또쭉 갖고 메인 승부 한구라 했죠. 통일한국에 쭉 27.6배짜리 메인으로 한구라 시원하게 때려 먹었죠. 그때 대가리 팔렸던 마필이 아르카디아라는 마필이 최시대 팔릴 때 우리는 9번 마 통일한국. 자, 지금 10번 달고 나왔는데 통일한국을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때렸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2번 마 영천 히어로와 함께 10번 마 통일한국. 2번, 10번, 거기에 인기 대가리는 아마 2번 근소하게 영천 히어로가 갈것 같아요. 최근 조시 좋고, 뭐, 매년투입니까? 지금 3연속 입상이고, 훈련도 잘 해놨고. 자, 10번 마 통일한국은 직전 경주 대비 4kg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섰고, 이번엔 정상주기 들어왔고. 자, 요거 2번, 10번, 백길이 막건이 가고 있는데. 자, 요두놈 중에 한 놈. 작사를 내려갈 놈이 한 놈이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다. 둘 중에 한놈 분명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한놈 강하게 노리는 경주가 바로 구경주다. 2번마 영천이어로 10번마 통일한고 뭐고놈 대가리 놓고 구멍 쓸 필요 있겠습니까? 이거 두 방이면 될것 같은데. 자, 요거 2번 10번 대끼리 깨러 갈놈한놈 달라박스 한놈 노리는 그런 경주니까요. 자, 구경주도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 고라 때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오늘 A급 승부 달라박스 한놈 노리는 놈. 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또 적중 날라가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에 1800 최강 팀 선발전 핸디캡. 자, 마지막 경주.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예치권 20장. 자, 여러분들 1,000만 원짜리 상한가 또 찾아가시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11경주가 은근히 혼전입니다. 2등급의 경주인데 1번 파이널 에너지부터 2번 토암 에이스, 6번 브레이브 킹덤, 그 다음에 8번 마 스타로드. 거기에 안쪽에 뭐 3번 아엠요 마더도 충분히 한칼 날릴 수 있습니다. 5kg 감량에. 자, 문제는 8번 마 스타로드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이거 긴가민가 했죠. 직전 경 지금은 아마 인기 1위로 팔릴 것 같은데, 직전 경주에 우리 예상과 동료들이 이게 되니 안 되니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승군전이라서. 자, 우리는 멋지게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때렸죠. 자, 근데 전진구의 헬로우 비너스. 야, 요놈이 갖다 끼면서 우리 메인 한방 맞고, 그때 4번, 10번이었죠. 킹스턴 아버. 한방 메인 한방 상한가짜리를 헬로우 비너스가 갖다 깨면서, 자, 우리 막건이 깨졌던 그런 마필인데. 자, 김보경 마방. 11조 김보경 마방에서 3번 아엠요 마더하고 두 마리가 같이 나왔는데. 자, 일단 8번 마 숫다로드가 대가리 팔리지만,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조금 센 놈이 지금 껴있기 때문에 8번 마 스타로도 직전 경주 대비 부담 중량도 4kg가 올라갔고, 최근 4연승 때리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훈련도 잘 시켜놓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능력상 요 놈보다 때리고 올라올 한놈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번만 싯다로도와 무더와도 우리가 한글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자, 대가리 판례는 8번만 싯다로도. 자, 이번 경주 충분히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8번만 싯다로도가 부러지면, 자, 우리는 또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글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고. 예, 원단 능력상 8번만 싯다로도보다 저는 이놈이 분명히 세게 센 놈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자, 이놈이 선행, 선입 다 좋은 마필이고, 기승기수도 제대로 안 줬고, 자, 훈련도 잘 시켜놨고, 3박자가 딱 맞았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마지막 11경주는요, 자, 멋지게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갈 테니까, 자, 마지막 11경주, 자, 멋지게 상한가 한방 또 날라갑니다.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만관의 한구라가 또 날라갈 마지막 11경주 승부처,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승부처 다 해봤고, 자, 우리 또 조천의 주특기 제주 경마죠. 제주 3경주와 5경주인데, 자, 뭐 제주 경마 또 이번 주에도 상한가 또 역시나 때려 먹으러 가야죠. 자, 먼저 오늘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이고, 자, 이번 경주에 제주 3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인데 제주마 4등급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뭡니까? 대가리 팔리는 마필. 자, 아마 1번마 삼다전설이 대가리 팔리고, 그죠? 예, 김준호 기수 직전에 입상을 했고 직전에 좀 꼬였다. 예, 약한 상대들 만났다. 1번마 삼다전설에. 자, 전현준이로 바꾸는 6번마 전국왕이죠. 1번 6번 삼다전설의 6번마 전국왕. 자, 이 두 놈이 배당판에 깜빡깜빡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제주 3경주 1번 6번 대끼리 맞건 시원하게 날립니다. 너나 사세요. 너나 사세요. 자, 왜 그러냐, 인기 1위짜리도 아니고 2위짜리도 아니고 두 놈 대끼리 맞건을 날린다는 거는 당연히 달러박스 한 놈이 있죠. 자, 직전 경주 분명히 방구 한번 끼고 나온 놈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승기수까지 딱 교체를 하면서 전담기수가 지금 앉았습니다. 자, 요 마필은 요 놈이 궁합이 딱 맞는 기수인데, 자, 이번에 훈련시키는 모습 보니까, 자, 조철이 원하는 기수로 딱 등짝을 바꿔놨기 때문에, 자, 분명히 기본 능력상 1번마 삼다전설이나 6번마 전국왕을 때려잡을 수 있어 보이는, 자, 하나짜리 달러박스 한놈 또 조철이 눈깔에 걸렸기 때문에, 자, 조철의 주특기 제주 경마 3경주, 오늘 제주 3경주에 달러박스 승부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릴 테니까, 거기에 훈련 잘 돼 있는 안화성 백판짜리 마필까지 한 마리가 또 보입니다. 자, 요런 거 걸리면 뭐 한 70배 80배까지 볼 수 있는 999 마권까지 때릴 수 있는, 자, 제주 3경주 승부처, 자, 짭짤한 달러박스 배당으로 한방 때리겠다.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대끼리 팔리는 1번마 삼다전설, 6번마 전국왕, 대끼리 마권은 단돈 10원도 안 산다. 1번 6번 마권, 자, 시원하게 꺾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3경주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이죠. 제주 메인 5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지난주 우리 금요경마 제주 메인 백호신천이었나요? 18점 몇 배 메인 한방 멋지게 갖다 꽂았죠. 조철 스타일로. 자, 요거 제주 5경주에 또 그런 경주 편성이 딱 걸렸습니다. 자, 제주 5경주 2등급 1110m 핸디캡. 자, 오늘 제주 교차 메인. 자, 요거 대가리 놓고 후착 하나짜리 찍어 먹기입니다. 자, 2번마 경성제일이죠. 최근 8연승 때리고 있습니다. 8연승. 야, 뭐 대단한 놈인데요. 이제 2등급으로 승부를 했는데, 비록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만은, 자, 부담 중량도 또 3kg 덜어냈고, 선행 선입 가능하고, 전현준이 뭐 8연승 중인 말 기꺾을 일 없겠죠. 가서 죽더라도. 자, 2번 막 경성제의를 여기까지 믿으면서, 자, 메인 승부로 한방 때리고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이것도 대끼리 맞거니 김영섭이의 6번 마 불멸의 태양이 아마 대끼리 갈 것 같아요. 뭐 갈 수밖에 없죠. 직전 경주 복귀를 해보면 김경훈이가 선행을 갔다가 직선에서 한타 부족으로 따이고 말았는데 이게 경주 전개가 복귀하면은 약간 야리꾸리하게 뜹니다. 이게 좀 막힌 건지 아니면 장난친 건지. 자, 이렇게 좀 아리까리한 복귀가 뜨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경주 거리도 1200에서 1110m로 줄었고, 자, 이번에는 선행 가문 한 바퀴 돌겠다. 당연히 액면상 대끼리로 뚫리게 돼 있죠. 2번, 6번. 자, 하지만 조철이 볼 때는 6번 마 불멸의 태양, 직전 경주 이빠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번 쏴먹을래다 꼬였던 것 같은데. 자, 6번 마 불멸의 태양. 현장에서 대당 나오면 이건 잘해야 바치기만 가는 거고. 자, 요 6번 마 불멸의 태양 같은 거 깰 제주교차 또 조철의 눈깔 숨길 수가 없죠. 피해갈 수가 없죠. 자, 2번 마 경성제일 놓고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상한가짜리 때릴 한 놈이 또 숨어있기 때문에. 자, 제주 5경주입니다. 메인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벤츠 한 대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제주 메인 조철 믿고 또 5경주 2번 마 경성제일 놓고 장안감방 찍어 먹으러 간다. 자, 제주 5경주 메인 승부까지. 이렇게 해서 9월 27일 금요경마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금요경마, 자, 우리가 배팅 들어갈 경주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들 해 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부산경마 4, 5, 8, 9, 11 4, 5, 8, 9, 11 제주 3경주와 5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8경주, 마지막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나머지 경주도 최선을 다해서 줄적중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으로 뵙겠고요. 자, 우리 조철 스타일, 자, 예상 방송 다 보신 우리 팬 여러분들, 야,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구독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9월 27일 금요일 조철의 금요경마 예상, 자, 모두 마치고, 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